자, 사회 기출 문제 여러분 이제 페이지로는 229쪽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2009년 3월 28일 날 기출 문제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입출력 채널의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렇습니다. 채널이 뭐였나요? CPU 대신에 입출력 장치를 관리 감독하는 프로세서죠. 1번에 입출력 명령을 해동한다. 그렇죠? 에, 각 입출력 장치 명령 실행을 지시한다. 그렇습니다. 지시된 명령의 실행 사항을 제어하는 부분이죠. 그 채널은 이제 제어 장치 제어받는 것 같습니다. 4번에 많은 입출력 장치를 한 번에 종속적으로 동작시킨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셀렉트 채널은 한 번에 하나의 입출력 장치를 관리 감독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연속되는 두 개의 숫자를 표현한 코드에서 한 개의 비트를 변경하면 새로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주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코드는 뭡니까? FCD 코드, 해밍 코드, 아스키 코드, 그레이 코드. 뭐가 답일까요? 그렇죠. 그레이 코드가 답이 되겠죠. 그레이 코드. 네, 4번 문제입니다. 3번에 한 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억 소자로 클럭에 있는 순서대로의 기억된 소자. 한 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소자. 뭐라고 했습니까? 플립플롭이라고 했죠. 예,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입력이 ABH가 있고 출력이 X죠. 근데 여기 보니까 H 앞에 이제 부정이 돼 있죠. 보통 우리가 부정은 전체 캐릭터 전체 부정이 뒤쪽에다 하는데 앞쪽에다 부정한다면 이 H 입력, AB 입력이 항상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A가 이렇게 AB가 만약에 0, 그다음에 이제 0,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뭐가 되죠? H는 이제 반대로 들어오니까 1이 됩니다. 결과는 이제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A가 1. 이도 1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H는 반대로 들어온 거니까 여기니까 110. 엔드 시키면 뭐가 되지? 0이 되지. 항상 0이 됩니다. 불이 안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하죠? 인히비트. 금지를 나타내죠. 금지 비트라고 합니다. 금지 비트. 정답 몇 번? 1번 정답이 되겠죠. 5번에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스터 그랬죠. 제너럴 레스터. 범용 레스터라는 얘기죠. 어드레스 레스터. 주소 레스터. 어큐뮬레이터. 플립플롭. 연산의 중심이 되는 건 뭡니까? 어큐뮬레이터, 누산기죠. 누산기 이렇게 보게 주시면 되겠고, 6번에 순차적인 주소 지정에 유리하고 주소 지정에 두 개의 레스터가 사용된다. 뭡니까? 그렇죠. 색인 어드레싱이 되겠죠. 예, 4번입니다. 7번에 다음 중 연산자의 기능에 속하지 않은 걸 했습니다. 연산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데이터 전달 기능, 제어 기능, 데이터 검색 기능, 입출력 기능 이 중에서 인선자는 전달, 제어, 출력 기능이 있죠. 데이터 검색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3번이 정답이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이 아닌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뭡니까? 연산 장치, 또 제어 장치, 그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 플립플롭으로 되어 있죠. 이걸 하나의 칩에 구워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 장치, 제어 장치, 그다음에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구워놓은 거니까, 뭘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메모리 관리. 답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시프트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동작에 해당하지 않는가? 시프트. 한 비트나 왼쪽이나 오른쪽 이동하는 거죠. 논리 시프트, 순환 시프트, 산소 시프트 있고요. 로테이트는 잘려 나가는 게 반대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로테이트 연산은 따로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10번에 기억 장치 액세스할 필요 없이 스택을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하는 명령어 형식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택을 이용하는 방식이 뭡니까? 0 주소. 1 주소는 뭔가요? 누산기. 되겠죠? 2 주소는 이제 범용 리스트 구조고. 그 다음에 3 주소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의 AP 연산자의 값이 보존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스택을 이용하는 것은 0 주소니까 1번 정답. 자, 11번. 다음 중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죠. 여기 보면, 여기는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를 비교하려면 같은 진수로 통일을 해서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게 10진수니까, 10진수로 변환해서 값을 비교해 보시면 편리하겠죠.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번 같은 경우는 2진수 10101100이죠. 차례대로 이제 2의 0승이죠. 2의 0승, 그 다음에 2의 1승, 그 다음에 2의 2승, 2의 3승. 이게 얼마죠? 2의 3승은 8이죠. 8. 2의 4승은 얼마인가요? 16. 그 다음에 2의 5승은 32. 그 다음에 얼마죠? 64. 그 다음 얼마죠?
그 다음에 128, 그 다음에 뭡니까? 256. 그래서 여기서는 256, 64, 16, 8 이렇게 더하면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344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번에 87수 531은 각각 8의 0승, 1승, 2승에서 8의 1승 곱하기 5, 8의 1승 곱하기 3, 8의 0승 곱하기 1 하게 되면 연산하면 얼마 나와요? 345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진수는 이제 345고, 16진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1로 구하고 하면 16의 0승, 16의 1승, 16의 2승 이렇게 연산해보면 이것도 역시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11번과 4번 같은 경우도 345. 다 345가 나오는데 1번은 뭐가 나오죠? 34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답은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연산해보면 답이 이제 1번으로 나와야 할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연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놨다가 맨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1번입니다. 12번에 절대 주소 표현 방식을 물어봤죠. 즉시 주소, 직접 주소, 간접 주소,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물어봤는데, 절대 주소라는 게 뭡니까? 16진수로 차례대로 0, 1, 2, 3, 4 이렇게 부여된 번지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번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00의 주소부에 해당하는 10번지다 그러면 10번지에 가면 해당하는 값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기억 장치에 어떻게 합니까? 16진수로 차례대로 부여된 번지를 찾아가는 번지니까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직접 주소가 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몇 번? 예, 절대 주소 표현 방식인 것은 직접 주소 방식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13번에 기억된 내용을 읽기만 가능하고 전원이 차단되어도 내용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 뭡니까? RAM, ROM, DRAM, DOM 그게 있는데 ROM이 되겠죠.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 ROM이죠. 비발상이죠. 14번에 이항 연산에 해당하는 거 뭡니까? 입력이 두 개, 출력이 하나 있는 연산을 우리가 이항 연산이라고 했죠. 놀리고 밴드 또뭐 있었나요? 놀리합 오화,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항 연산자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시면 입출력 제어 방식 중에서 DME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그렇습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SS죠. 지금 뭡니까? 이거는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 간의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는 방식이죠. 중앙 처리 장치의 간섭을 받지 않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과 인터럽트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을 쓰죠. 입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에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그다음 가장 올바른 것은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 간의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16번에 로더의 기능이 아닌 거 그렇습니다. 로더는 어떤 역할을 하죠? 프로그램을 주격장치에 할당하고, 그 다음에 링킹하고 재배치하는 역할을 하죠. Allocation, Linking, Relocation.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의 번역이 되겠죠. 정답 2번. 17번 문제 보시면 CISC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CPU를 제작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건가요? RISC 방식과, 그 다음 뭐가 있었죠? CISC 방식인데, CISC는 컴플렉스, 복잡하다고 그랬죠. 명령의 개수가 보통 100에서 200개로 많으니까 뭐예요? 복잡하다고 그랬고, RISC 방식에 비해서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RISC가 레이스트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빨라요. RISC 방식이. 이건 틀린 설명이죠. 명령의 길이가 가변적이고, 명령어는 기억 장치 내 오퍼랜드를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몇 번? 2번 정답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에서 A의 입력값이 1010, A의 입력값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101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의 입력값은 110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반전시키면 뭐가 되죠? 0101 이렇게 되는 것이고, B의 입력값은 얼마입니까? 1110이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했다는 얘기죠? 곱했으니까 뭐가 되죠? 0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네, 4번 정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진리표에 해당하는 논리식을 물어봤군요. A, B, C. A, B입력이고 출력은 C인데 여기 보니까 어떨 때 1이 되나요? 00일 때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출력 결과를 이제 부정해 보면 C 출력 결과를 C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부정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0, 1, 1 1이죠. 0111이죠. 0111 이렇게 되죠. 좀 작게 써볼까요? 011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C를 이제 불려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5하기 있죠. A와 B를 어떻게 한 거죠? A 더하기 B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전체 부정 아닙니까? 이 전체 이렇게 부정하면 이거는 우리가 등호로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a 바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 그다음에 b 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뭡니까?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16진수 3D를 10진수로 변환하냐고 그랬죠?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3D 아닙니까? 3D 그러면 차례대로 이게 뭡니까? 16에 0, 16이 이제 뭐예요? 16에 이게 0승, 16에 1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산을 해보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3 곱하기 얼마죠? 16의 0승은 1이, 16의 1승은 16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D는 13이죠? 16진수, D는 13이니까, 13 곱하기 16의 0승은 1이니까, 이거 연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앞에 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뭐가 나요? X3은 18, 3은 3은 48이고, 뒤에 거는 13이니까, 이렇게 연산하시면, 예, 이렇게 61이 계산이 되겠죠? 각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2번 정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죠.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을 유도해 만들어지는 가상의 테이블, 임시 테이블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뷰라고 불렀죠.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임시 테이블, 가상의 테이블 뷰. 네, 1번 정답이고요. 22번에 SQL 형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적당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군요. 1번에 select from where, 2번에 update from where, 3번에 insert into value, 4번에 delete from where. 뭐가 들렸나요? self where, offset where죠, 이거는. offset where, offset. set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in bell, delp where,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셨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에 spreadsheet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할 처리 업무와 가장 거리가 뭔가 그랬죠. 직원의 급여를 계산한다. 주문서와 견적서를 만들어 출력한다. 동영상 광고를 제작하여 발표한다. 차트와 그래프를 만들어 재무 분석에 이용한다. 뭐 들렸죠? 자, 동영상 광고를 시작하는 것은 예,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역할이죠. 3번 정답입니다.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화면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셀이라고 불렀죠. 4번 정답이죠. 25번에 스프레드 작업에서 반복 실행해야 하는 동일 작업이나 복잡한 작업을 하나의 명령으로 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매크로라고 하죠. 명령을 반복 실행할 때 우리가 쓰죠. 정답 2번이고. 26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3단계로 구분할 때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외웠나요? 데이터베이스 예, 스키마의 종류는 우리가 외계내 이렇게 외웠죠. 외계내.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대부 스키마.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셨으니까 4번에 관계 스키마의 정답이 되겠죠. 자, 27번 문제 보시면 테이블, 뷰,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를 뭐한다? 제거할 때 사용되는 SQL 명령을 했죠.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니까 뭡니까? create, drop, alter, delete 뭐예요? drop이 되겠죠. 2번 정답이 되겠죠. 28번에 다음 SQL 문장의 의미는 그랬습니다. 단, purchase는 구매 테이블, 아이템은 품명이다 라고 되어있죠. select, sum, 별표, 이게 뭐예요? 합계를 나타나는 거죠. 어디에서? purchase, 구매 테이블에서 뭡니까? 아이템이 사고 아닌 항목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합계 구하는 거 어디 있나요? 4번에 보니까 주문한 사과의 전체 수량을 구한다. 합계를 구한다는 얘기죠. 3. 집단함수, 불호함수라고 하죠.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4번 정답이고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셨나요? 정조제 이렇게 암기하셨으니까 정답은 1번에 있는 처리 기능을 답으로 보셔야 되고 30번에 SQL에 DML에 해당하지 않는 거, 데이터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거 했으니까 뭐예요? 3번에 드랍은 뭡니까? 드랍 또 뭐 있나요? 드랍, 알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크레이트, 세 가지는 무슨 명령?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데이터 정의어죠? 즉 뭡니까? DDL이죠. DDL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답으로 보셔야 되고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 처리로 실시간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거 그랬습니다. 바로바로 처리할 리얼타임 시스템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 1번에 적의 공중 공격에 대비하여 동시에 여러 지점을 감시하는 시스템. 2번에 가솔린 정렬에서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경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 3번에 고객 명단 자료를 월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는 시스템. 4번에 교통관리, 비행조정과 같은 외부 상태에 대한
신속한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2번, 4번은 바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자료들이 맞고요. 여기 보면 3번에 고객 명단 자료를 월 단위로서 묶어서 처리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배치 처리죠. 일괄 처리 방식이죠. 일괄 처리 방식. 배치 처리 방식이라는 설명이니까 3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배치 처리. 우리가 일괄 처리라고 했죠. 네, 정답은 3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도스에서 커맨드 컴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것. 뭘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내부 명령이 아닌 것 찾으라는 거예요. 내부 명령과 뭐, 아닌 거 이렇게 찾으라는 건데, 이, 여기 보니까 dir, copy, cls, 그 다음에 scopy 있는데, 즉, 이제 외부 명령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보통 이제 외부 명령어는 파일의 이름이 굉장히 길습니다. 긴 거 찾으시면 답입니다. 예외적인 게 하나 있죠? sys. 이거는 이제 외부 명령어인데요. 파일의 이름이 짧은데 이것도 외부 명령어요. 대부분 이제 외부 명령어는 이렇게 파일의 이름이 긴 거 찾으시면 답이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암기할 게 sys는 시스템 파일을 전송하는 외부 명령어들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13번에 윈도우 파일에서 파일 삭제 시 유통 폴더로 이동하지 않고 복원이 불가능한 삭제 용도는 키 입력을 물어봤죠. 복원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Shift Delete 눌러서 삭제하는 것들은 복원이 안 되죠. 자, 3번을 정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번 보겠습니다. 도스에서 원 부팅이 일어나는 거. 원 부팅이 뭐였나요? 그렇죠. Ctrl, Alt, Delete 눌러서 부팅하는 걸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원부팅이라고 불렀죠. 여기 1번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부팅하는 거, 이건 뭡니까? Cold 부팅이죠. Cold 부팅, Cold 부팅, Cold 부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5번에 도스의 내부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내부 명령어는 이제 파일의 이름이 다 짧다고 그랬죠. Delete, DIR, Copy고. 3번에 Xcopy는 하위 디렉토리까지 복사할 수 있는 이거는 외부 명령어죠. 외부 명령어죠. 예, 3번 정답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왔네, 여기에. 36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스 명령어. 지정한 디렉토리를 포함한 하위 디렉토리와 모든 파일들을 복사하는 외부 명령어를 물어봤죠. Copy는 내부 명령어고요. 하위 디렉토리까지 복사할 수 있는 외부 명령어는 Xcopy를 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을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컴퓨터, 뭐, 컴포넌트, 4, 인, 백, 플랭크, 3, 컴퓨터라고. 이렇게 되어 보니까 컴퓨터 구성에서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프로세서, 입출력 장치. 여기 보니까 프로세서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 보니까, 프라이머리 스토리지, 주기억 장치죠. 메모리라고도 부르죠. 또 뭐로 되어 있나요?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이게 뭐예요? 연산 장치죠. 또 하나 뭐 있죠? 그렇죠.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기억 장치와 그 다음에 연산 장치와 또 하나 뭐 있다? 제어 장치를 찾아야 되니까 컨트롤 유닛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보도록 하면, 자, 운영체제 성능평가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신뢰도, 처리 능력, 비용, 사용 가능도. 운영체제 성능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뭡니까? 비용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죠. 네, 정답은 3번이 답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39번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군요. 1번에 컴퓨터와 컴퓨터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의 집합체이다. 그렇죠. 컴퓨터 운영체제의 목적은 사용자에게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제공이다. 그렇죠. 운영체제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제어 관리하지만 에러 처리는 지원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운영체제 에러 처리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시스템 자원을 관리, 감독하고 에러 처리도 하는 지원을 해야겠죠. 3번 정답이고요. 운영체제 종류는 유닉스, 윈도우 98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윈도우 98의 휴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군요. 1번. 일반적으로 삭제된 파일이 저장되는 공간이다. 그렇죠. 2번에 휴통의 운영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렇죠. 3번에 휴통에 있는 파일을 직접 실행시키려면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 여러분, 휴통이 안에 있는 파일들은 실행이 안 됩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려면 복원했다 실행해야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에 휴통 비행을 실행하면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41번 문제 보시면 윈도우 98에서 디스크 조각모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찾으라고 그랬죠. 디스크 조각모음이 뭐였나요?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면 차례대로 기록되지만 우리가 파일을 뭐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하고 프로그램을 설치, 제거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끊어져서 기억되죠. 이게 단편화라고 그랬죠? 이 단편화를 된 걸 최적화할 때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스크 조각 모음이었고, 즉, 이거 뭡니까? 4번에 있는 것처럼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파일을 정리하는 거죠. 최적화시키는 능력이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안정성과 속도가 향상이 되는 거고, 사용 공간에는 변화가 없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시면, 유닉스 운영체제의 특징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군요. 1번에 타기종에 비해서 인식성이 높다. 호환성이 좋죠. 맞습니다. 가상 메모리를 지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 기능을 지원하죠. 멀티 유저, 멀티 태스킹 지원합니다. 대부분 어셈블리 언어로 이루어져서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을 한다. 어셈블리 언어가 아니고 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C 언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4번 정답이 되겠군요. 자, 이건 되겠고. 33번에 운영체제 역할입니다. 틀린 거 찾으려고 했군요. 1번에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한다. 그렇죠. 사용자 간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메모리 관리와 출력을 보조한다. 그렇습니다.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로 번역한다. 이건 뭐예요? 번역기 역할이죠. 운영체제 역할이 아니죠. 이건 뭐라고요? 언어 번역기 역할이죠. 컴파일러, 인터프린터, 어셈블러 같은 이건 뭐예요? 번역기 역할이죠. 4번 정답입니다. 44번에 유닉스에서 노트라는 파일의 접근 허용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 파일의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하고 쓰도록 하는 명령으로 올바른 거. 그런데 이 파일의 이제 소유 권한은 차례대로 뭡니까? 맨 앞에가 누구의 권한이죠? 그렇죠. 파일 소유자, 유저의 권한이죠. 유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의 권한이죠? 그룹 사용자의 권한이죠. 그래서 유저,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 그 다음 뭐예요?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죠. 여기 보니까 파일 소유자,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 기타 사용자 다 뭐 할 수 있죠? RWX니까 다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 파일의 소유자만,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룹 사용자하고 기타 사용자의 쓰기 권한을 뭐 한다? 노트라는 파일에 대한 쓰기 권한을 제거해버리면 되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몇 번의 정답입니까? 3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에 윈도우 98에서 컴퓨터의 내용, 폴더 및 폴더 계층 및 폴더의 파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어딥니까? 윈도우 탐색기죠. 예, 윈도우 탐색기. 정답 1번. 탐색기. 자,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MS-DOS 부팅 시에 필요한 파일이 있는 순서로 옳게 나와야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외웠나요? 아인코, 콤마. 이렇게 외웠죠. 아인코, 그 다음에 콤마. 이렇게 외웠죠. 아인코, 콤마. 이렇게 외웠으니까 이대로 이제 하시면 되죠. 맨 처음에 뭐예요? io.sys 파일 읽어드리고, 그 다음 뭡니까? m이니까 ms.sys 파일 읽어드리겠죠. 예. 처음에는 이제 뭐 읽어드려요? io.sys, 그 다음에 예, ms.sys, 그 다음 뭡니까? config.sys, 그 다음에 command.com 이렇게 읽어드리죠. 그 다음 뭡니까? 맨 마지막은 auto.es.bt 이렇게 읽어드리죠. 그래서 니은 기억, 티글, 미음, 리얼이 있는 몇 번의 정답? 2번 정답.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럼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액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저,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렇게 나오죠. 프로그램인데 즉시적으로 사용자와 그 다음 뭐야 컴퓨터 하드웨어 간에 액체 의사소통할 때 이용되는 프로그램.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에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서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서를 선택해서 CPU를 할당한다. CPU를 할당하는 작업 뭐라고 했습니까? 디스패치라고 그랬죠. 예, 1번 정답이죠. 49번 윈도우 98 설치 시 바탕화면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콘이 아닌 거랬죠. 뭡니까? 내 컴퓨터 휴대폰 네트워크 환기 이런 것들은 윈도우 설치 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콘이지만 윈도우 탐색기는 바탕화면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콘이 아닙니다. 자, 외워주셔야 되겠죠. 이번에 탐색기 정답입니다.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려고 했군요. 1번에 폴더란 도스에 사용하는 디렉터리와 같은 개념으로 폴더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 생성할 수 있다. 그렇죠. 2번에 바탕화면 휴통으로 삭제된 파일 또는 폴더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휴통 내의 파일 또는 폴더는 복구할 수 없다는데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복구 가능하죠? 틀렸네요. 3번에 바탕화면의 네트워크 환경은 현재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표시한다. 그렇습니다. 4번에 바탕화면의 내 컴퓨터는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파일 및 폴더를 관리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1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렇죠? 대용량 증설이 가능하다. 그렇죠? 누구나 전기적 잡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맞죠? 보안이 취약하다. 아닙니다. 광섬유 보안성도 다른 케이블에 비해서 뛰어납니다. 3번 정답이고,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죠. 3번 정답. 다음에 52번 보시면, 다음 중 변복적이, 변복적 방식이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변복적 방식은 주파수 편입 변조, 주파수에 따라 변조하는 방식이죠. FSK라고 있고, 진폭에 따라 바꿔주는 뭐야? 진폭 편입 변조, ASK. 이렇게 있었죠. 또뭐 있었나요? 위상에 따라 바꿔주는 뭡니까? 위상 편입 변조, PSK. 세 가지 형태죠. 주파수, 진폭, 위상. 세 가지니까 정답은 뭡니까? 평균 전압 편입 변조. 이건 없었죠. 3번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53번에 OSI 참조 모델에서 하위 계층에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OSI 7계층을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는 이제 물대네트 세프응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외웠나요? 물대네트 세프응 이렇게 외웠고 하위 계층에 속하는 건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상위 계층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 이걸 이제 답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에 트랜스포트 계층이다라고 답을 찾으시겠군요. 54번에 인터넷상에서 패킷의 경로 설정 역할을 해준다. 그럼 뭡니까? 라우터, 랜카드, 리피터, 브릿지 뭡니까? 경로 설정, 라우터 이렇게 되겠죠. 1번 정답이고. 55번 문제 보시면 스펙트럼 확산 기술을 응용한 다윈 접속 방식으로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그 주파수 대역폭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폭으로 확산시켜 전송하는 방식이다. 스펙트럼 확산 기술을 이용한다. 그럼 뭐라고 답을 보셔야 돼요?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 정답 보시고 56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이용 중에서 분산 네트워크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가 그렇습니다. 분산 네트워크란 게 뭔가요? 서버를 여러 개 둬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서로 연동시켜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분산 처리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1번에 데이터의 신속한 현장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렇죠? 시스템의 운영 조직이 간단해진다. 여러분, 여러 개 서버를 연결하니까 당연히 운영 조직은 간단하지가 않죠. 복잡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정답이고요. 3번 장애 발생 시 전체적으로 기능이 마비되지 않고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정전, 결합 등 전기적 영향에 의해서 서로 다른 회선에 영향을 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누구화된다라고 하고 감쇠는 이제 신호가 송신층으로부터 수신층으로 신호가 벌어졌을 때 신호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감쇠라고 했어요. 위상회복은 위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8번은 이제 암기하셔야 되죠. 무궁화 위성과 같은 정지형 통신 위성의 위치는 어떻게 됐다? 예, 3번에 적도상공 36,000km에 위치하죠. 예, 3번 정답입니다.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30개의 교환공을 망위형으로 상호 연결하면 필요한 회선 수를 물어봤죠. 오늘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셔야 되죠. 망위형으로 연결하기 위한 회선 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위형으로 다 연결할 때 필요한 통신회선의 링크 수는 2분의 n, n-1에다가 2를 나누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단말기 수가 30이니까 30 곱하기 29에다 2를 나누시면 뭐합니까? 435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몇 번이 됩니까?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60번. 다음 중 에러 감출 코드가 아닌 거랬습니다. 2i out of 5. 1위 개수가 일정하게 되도록 맞춰주는 거죠. 바이피너리 코드도 마찬가지고. CRC는 이제 집단 오류 검출할 때 많이 써있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의 BCD는 초기에 응용됐던 6비트짜리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응용됐던 6비트 데이터 코드이기 때문에 에러 검출 코드가 아닌 건 4번 이렇게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